바늘을 뽑아주고 시작점 옆으로 바늘을 넣어서 앞으로 한 땀 떠줍니다. 실을 바늘 밑으로 돌려주고 바늘을 뽑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트위스트 체인 스티치가 만들어집니다. 트위스트 체인 스티치 중간에서 바늘을 넣어서 앞으로 한 땀 떠줍니다. 실을 돌려주고 바늘을 뽑아줍니다. 트위스트 체인 스티치 중간에 바늘을 넣어서 앞으로 한 땀 떠주고 실을 바늘 밑으로 돌려주고 바늘을 뽑아줍니다. 이렇게 반복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트위스트 체인 스티치를 반복하면서 로프 스티치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결을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늘을 뽑아주고 이번에는 왼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앞으로 한 땀 떠주겠습니다. 실을 돌려주고 바늘을 뽑아줍니다. 트위스트 스티치 중간 꼬인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앞으로 한 땀 떠주고 실을 돌려준 다음 바늘을 뽑아줍니다. 바늘을 넣어서 앞으로 한 땀 떠주고 실을 돌려주고 바늘을 뽑아줍니다. 그러면 결이 반대 방향인 로프 스티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놓아 볼게요. 이렇게 결이 반대 방향인 로프 스티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바늘을 뽑아주고 시작점 옆으로 바늘을 넣어서 앞으로 한 땀 떠줍니다. 실을 바늘 밑으로 돌려주고 바늘을 뽑아줍니다. 이번에는 트위스트 체인 스티치 꼬인 부분의 중간쯤에 바늘을 넣는 게 아니라 이 나온 부분, 이 바늘이 나온 부분 옆으로 바늘을 넣어서 앞으로 한 땀 놓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실을 밑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선의 스트레이트 스티치가 멀어지면서 마디가 생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트위스트 체인 스티치 중간에 바늘을 넣는 게 아니라 바늘이 나온 시작점 옆으로 바늘을 넣어서 앞으로 한 땀 떠줍니다. 실을 돌려주고 바늘을 뽑아줍니다.
이번에는 트위스트 스티치의 간격을 넓게 해서 굵은 로프 스티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늘을 뽑아주고 시작점 옆으로 넓게 바늘을 넣어서 앞으로 한 땀 떠줍니다. 실을 돌려주고 바늘을 뽑아줍니다. 바늘을 넣어서 앞으로 한 땀 떠주고 실을 돌려주고 바늘을 뽑아줍니다. 이렇게 굵은 로프 스티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로프 스티치는 밧줄 모양을 수놓는 바느질 기법인데요. 로프 스티치 결을 반대로도 해보고 마디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굵은 로프 스티치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로프 스티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놓아 보았는데요. 작품에 맞게 예쁘게 수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